자, 추가 질문입니다. 지문을 좀 문장에서 빨간색을 적었던 이 takes a long time 나와 있는 문장을 칠판에 구문 독해로 좀 설명해 드릴게요. take란 동사는 기본으로 취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동사인데 이 동사에 맨 앞에 it이 나오면 it takes 나오잖아요. 그 영어에서 진짜 많이 쓰여요. 그래서 어떤 게 걸리다 라는 뜻으로 쓰여집니다. 앞에 나와 있는 it은 단순한 it이 아니고요. 뒤에 있는 투부정사와 같게 연결을 해두세요. 그래서 얘가 진짜 주어, 앞에 있는 it은 가짜 주어로 보실 수 있습니다. 중간에 나와 있는 취하다는 뜻은 이때는 뜻이 바뀌죠. 그래서 뭐뭐 하는데 시간이 소요되다라는 표현으로 쓰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뭐 공부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나요? 여러분이 훌륭한 사람이 되는 데는 만 시간의 법칙이 있습니다. 만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it takes 10,000 hours 만 시간이 필요한데 뭐 하는데 to become your successful as team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공한 자아가 되기 위해서는 만 시간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take 다음에 시간 쓰고 투부정사를 써준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빠진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뭐가 있냐면 과연 누가 하느냐도 물어볼 수 있어요. 이때 for plus 목적격을 쓰게 되면 for plus 목적격을 쓰는 데는 하면 누가 하느냐면 누군가 주어인 거죠. 의미상의 주어인 어떤 사람이 뭐뭐 하는 데에는 시간이 소요된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랑 똑같은 형태로 문장을 쭉 적혀 있는 거니까 우리 지문 돌아오면요.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게 for the research of research, the result of the research입니다. 이게 의미상의 주어죠. 그래서 투부정사로 사회로 퍼져나가는데 누가 퍼져나가냐면 연구의 결과물들이 사회를 퍼져나가는 데는 very long time, 오랜 기간이 걸린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쌤이 요거를 좀 중요하게 보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영작에 많이 나와요. 네. 왜 영작에 많이 나오냐면 이걸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이렇게 되잖아. 연구 결과가 사회에서 퍼지는데 연구 결과가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쓰냐면 얘를 먼저 주어로 쓰죠. 근데 for를 붙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서술형 문제 같은 데서 야 이 for 나와야 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설명해 주잖아. 그러면 문제를 맞출 수 있어. 근데 시험 문제 중 이런 경우 있죠. 필요하면 단어를 추가해. 어? 추가해야 될 게 한두 가지야? 어? 연구 결과가? 그래서 가를 쓸 거니? GA? 이거 안 되잖아. 그래서 의미상의 주어 for를 써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합시다. 뭐뭐가 걸린다. It takes. 뭐뭐가 걸린다. It takes. 그 다음 시간 for a long time. 그 다음에 의미상의 주어 for the research, result of the research. 뭐하는데? To spread through society. 이런 식으로 한번 외워두시고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가주어진 주어 다 나와있는 형태 잘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럼 이 지문에 있는 핵심적인 지문 문장 하나를 잘 기억해 두시고 공부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도 뭐 빈칸으로 나올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이팅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